안녕하세요, 채시팬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링크들은 어떤 식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지, 새로운 소식은 있는지, 그 선수는 첼시에 올 확률과 장단점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뉴고요. 디뉴는 칠웰과 같이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파우 토레스입니다. 파우 토레스는 센터백으로 링크가 새롭게 난 선수인데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알아보고요. 다음은 하베르츠입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칠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많이 다뤄도 봤고, 솔직히 첼시 팬이라면, 그리고 웬만큼 EPL을 봐오신 팬들이라면 첼시가 칠웰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건 모르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디뉴의 문제인데, 디뉴는 에버튼에 정통하다는 기자 도미닉 킹이 거론하기 시작하면서 첼시로 갈 수도 있다. 하지만 안첼로티는 반대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이적설의 가능성은 올라간 상태입니다. 에버튼의 정통한 기자가 말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갔다고 봐도 될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적설이 날때두 가지 이야기로 7월보다 낫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7월의 현재 폼, 그리고 가격입니다. 그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일단 각자의 주특기를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월이 디뉴보다 훨씬 장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건 역시 주력입니다. 7월은 확실히 이 폭발적으로 치고 나가는 전진성이 확실히 좋기 때문에 디뉴보다 그런 면에선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작년 1월에 에버튼과 레스터가 붙으면서 둘의 장점은 부각되게 됩니다. 그땐 레스터가 1대0으로 이겼는데요. 79분쯤 7회리 자신의 포지션, 그러니까 수비 진영에서 공을 잡고 몰고 가더니 골대까지 가서 슈팅을 합니다. 그 정도로 빨라요. 굉장히 공을 몰 때도 빠르고 드리블도 좋고 속도도 좋은 선수인데, 디뉴는 단적인 예로 바로 몇분 후에 올브라이튼이 치고 나가는 걸 막지 못하고 손으로 잡아채서 반칙을 얻고 옐로 카드를 받습니다. 물론 단적인 얘기 때문에 디뉴가 느리다, 진짜 못쓸 선수다 이게 아니라 디뉴보다는 7회리 빠른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디뉴의 장점을 봐야 되는데, 저는 7회리 크로스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디뉴만큼은 못합니다. 디뉴는 전담 코너킥, 전담 프리킥커를 맡을 정도로 에버튼 내에서도 이 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 정교하고, 게다가 올 시즌도 6개의 어시스트를 할 정도로 굉장히 정교하게 들어가요. 이 크로스들을 보시면 되게 정교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코너킥도 102개나 찰 정도로 굉장히 정교하게, 리그에서 정교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디뉴는 확실히 7일보다 이런 걸 장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둘다 장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공격적인 거죠. 오버래핑도 잘하고, 램파드 축구에는 일단 적어도 공격력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디뉴나 칠웰이나 그런 거에 대해선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가격인데요. 에버튼도 싸게 팔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칠웰만큼 비쌀 거라는 생각은 안 되지만 디뉴도 그렇게 싸게 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레길론이라든가 테오라든가 이런 대안들이 나오는 이유가 디뉴의 폼도 칠웰의 폼도 한창 좋을 때보단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둘다뭐 칠웰은 뭐 7천만 파운드까지 얘기가 있고, 디뉴 역시 5천만 파운드 이상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액을 드릴 거면 차라리 테오나 레길론이나 뭐 텔레스나 선회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들이 더 좋은 폼도 보여주고 있고, 어리고 협상 가능성도 높고. 왜냐면 디뉴하고 칠웰은 하나는 홈그로운의 리그 적응, 하나는 리그 적응의 탑급 활약을 보여줬다는 것도 있지만 둘은 좀 내려와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우리 풀백보단 낫지 않겠냐 이랬는데, 정말 냉정한 얘기지만 우리 풀백보다는 무조건 나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풀백은 알론소도 그렇고, 알론소는 3백으로 쓸게 아니면 공격적으로 그렇게 많은 메리트를 주지 못하거든요. 에메르송 말할 거 없고, 우리 풀백들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플러스는 되겠지만 그 금액에 많이 플러스가 돼야 되거든요. 확실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게 좋은 편이죠. 쓴 돈만큼 활약을 해줘야 좋은 건데, 지금 7일과 디뉴는 그 정도 활약을 해줄 거라는 보장은 크게 없습니다. 물론 디뉴는 7일보다 더 좋은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디뉴 역시 지금 폼은 좀 내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7일과 디뉴가 뭐 유일한 대안이라고 하면, 이 중에 골라야 된다면 전 디뉴예요. 디뉴가 좀더 크로스도 정교하게 들어가고 공격적일 때, 특히 뭐 베르너라든지 뭐 하베르츠가 온다면 하베르츠라든지 뭐 지루라든지 참이라든지 이런 선수 공격력을 살려줄 수 있는 크로스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특히 코너킥은, 우리가 왜 코너킥을 해야 되나 생각이 될 정도로 코너킥 찬스를 많이 날리거든요. 근데 디뉴가 들어가면서 왼쪽 코너킥을 맡아준다 그러면, 코너킥을 맡아준다고 하면은 좋은 성과를 낼수 있을 것 같아서 디뉴가 더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됩니다.
파우 토레스 같은 경우엔 97년생이고 190이 넘는 키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지컬적으로 만족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일단 첼시의 좀 고질적인 문제가 제공권이니까 좀 키 큰 선수를 원하기는 하는데 이 선수는 제공권이 좋은 선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합률도 조금 떨어지고요. 주만은 잘 될 때는 뭐 70% 80% 가까이 경합에서 승리하는 걸 보여주지만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의 경합률이 있기 때문에 한 반은 실패한다고 보시는 거죠. 키에 비해 몸이 좀 여리여리한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경합을 꺼려하는 것도 있고 잘 하지도 못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경합이 좋다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일단 장점부터 보시면 왼발잡이라는 거, 그리고 커맨더형에 가깝다라는 거, 그리고 빌드업이 잘 된다는 겁니다. 일단 빌드업부터 보시죠. 빌드업이 리그에서 패스 성공률이 84%가 넘어갈 정도로 패스를 잘합니다. 롱패스도 좋고 선수가 기본적으로 발밑이 좋아요. 기본적으로 발밑이 좋다 보니까 이 롱패스도 좋고 이 쇼패스도 좋고 빌드업이 잘 되는 선수입니다. 뭐 비교해보자면 우리랑 링크난 우파메카노가 물론 잘하긴 합니다. 89%가 넘거든요. 리그에서 패스 성공률이. 그거에 비해도 그렇게 크게 밀리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뒤에서 빌드업을 풀어주는 능력은 있는 편입니다. 게다가 좀 침착하게 수비를 해요. 좀 튀어나가서 수비하지도 않고 좀 치고 들어오는 그 공격에도 수비를 좀 침착하게 하다가 태클이 들어가고 그리고 키가 큰데도 빠른 주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뒷공간 커버도 꽤 괜찮은 선수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첼시가 약점을 갖고 있는 뭐 커버가 좀 느리다는 거, 그리고 빌드업이 안 된다는 거, 왼발 수비수가 없다는 거, 커맨더가 부족하다는 거, 그리고 뭐 키 큰 선수까지 뭐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죠. 키가 뭐 제공권이 안 되더라도. 근데 역시 이 선수 역시 문제는 가격이에요. 4천만 파운드에서 4,300만 파운드가 바이아웃으로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게다가 그냥 바이아웃 안 하고 사오면 안 돼 이러는데 2024년까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싸게 팔지 않을 겁니다. 요즘은 웬만한 이 수비수 내가 처음 들어보는 수비수도 한 2천만 파운드에서 3천만 파운드가 넘어가는 그 이적 시장이다 보니까 4천만 파운드는 예상하고 한 3,500만 파운드 그 정도 거래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비싸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나쁘다기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점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선수예요. 근데 97년생이라서가 아니라 조금 경험이 부족한 게 보입니다. 수비할 때나 이 뭐 패스할 때나 또 이제 앞으로 나갈 때 좀 판단이 아쉽다라고 느낄 때도 있고 약간 어리버리한다고 하죠. 텐센처럼 약간 좀 아쉬운 미스를 낼 때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보완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왜냐면 우리가 수비가 단단한데 이 선수가 와서 경험치를 먹어가면서 크는 거면 모르겠는데 지금 첼시는 와서 수비를 완전히 단단하게 묶어주는 자신이 메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파우 토레스가 조금 나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수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루디거, 텐센이 나간다는 생각에 뭐 텐센이 있어도 됩니다. 텐센 짝을 찾아도 되지만 텐센이 나간다는 가정하에 루디거 주마 짝으로는 괜찮습니다. 왜냐면 커맨더형이기도 하고 그거에 가깝다는 겁니다. 어떻게 클지는 97년생이기 때문에 아직 성장의 그 방향성은 뭐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선수가. 근데 그렇게 커가고 있고 좀 침착하게 수비하고 주마나 루디거는 좀 튀어나가는 성격인데 이 선수는 조금 침착하게 뒷공간을 커버하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선수 자체가 수비도 잘 하고요. 그리고 이 주력도 좋고 어느 정도 득점력도 갖추고 있어가지고 여러모로 장점을 갖고 올 수 있는 선수입니다. 하베르츠는 얘기가 좀 굵어졌죠. 링크가 좀 진해졌습니다. 왜 맨노, 뭐 스카이 스포츠, 거기다 폴크까지 다루기 시작하면서 폴크는 뭐 첼시로 가고 싶다고 이적 신청서를 냈다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니까 하베르츠는 전에 제가 이적서를 다뤘을 때보다는 굉장히 진해졌습니다. 뭐 베르너 이적설 때처럼 이곳저곳에서 나기도 해요. 근데 당시 베르너는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터지는 시기였다면 지금 하베르츠는 공공연하게 첼시가 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갑자기 이적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하베르츠의 장점은 뒤에서 좀 다루기도 하고요. 하베르츠 가격부터 보겠습니다. 뭐 7천만 유로란 얘기도 있고 7천만 파운드란 얘기도 있지만 첼시는 요 정도 금액을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레버쿠젠은 똑같이 9천만 유로란 얘기가 있고 9천만 파운드란 얘기가 있지만 요 정도 가격을 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협상을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꽤 오랜 시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협상이 근데 진척은 조금 없는 편입니다. 하지만 레버쿠젠은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레알 뮌헨이 내년에 달려들어서 레알이 얼마 부르면 뮌헨이 더 크게 부르고 그럼 레알이 더 크게 부르고 뭐 이런 식의 경쟁을 원하겠지만
1년밖에 남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좀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첼시보다는 레알 미네는 기다릴 조건이 됩니다. 기다렸다가 선수가 원할 때 프리로 데리고 올 수도 있고 선수가 더 강하게 이적 요청을 하면 가격을 다운시켜야 됩니다. 실제로 미네는 그렇게 프리로 데리고 간 선수도 많고 가격을 낮춰서 데리고 온 선수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레버쿠젠은 지금 그 정도 금액을 맞춰줄 수 있는 클럽은 첼시밖에 없고 내년에 그 정도 이적료를 받을 거라는 뭐 가망성보다는 오히려 선수가 뭐 태업이라든지 조금 이적 요청이라든지 훈련 불참이라든지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만들고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베르츠가 그런 선수라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의점에서 결단은 내려야 합니다. 맨노의 기사가 사실이라면 첼시가 챔스를 나가면 5천만 파운드를 더 쓸 수 있다. 더 쓰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하베르츠가 7천만 유로, 파운드든 유로든 그렇게 결정이 나도 어느 정도 수비 보강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디뉴 토레스가 오게 된다 그래도 1000억 언저리 정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은 수비가 워낙에 귀하고 특히 뭐 왼쪽 풀백은 말할 것도 없고 센터백도 귀하다 보니까 1000억 정도는 예상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장점부터 보자 그러면 키가 크고 주력이 좋고 창의적이고 패스 좋고 침투 좋고 득점 좋습니다. 거의 공격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점이 크게 없습니다. 키패스도 잘 넣어주고 본인이 침투도 잘해서 득점도 잘하고 온더블 오픈 더블 상황에서는 거의 이래서 천재 소리를 듣는구나 생각할 정도로 이 오픈 더블 움직임이 굉장히 창의적입니다. 창의적인 선수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선수가 딱 들어왔을 때 패스 성공률도 85%가 넘거든요 리그에서. 그러니까 이런 선수가 들어왔을 때 패스도 좋고 침투 좋고 득점까지 좋은 선수가 들어오면 지에우 베르너 뭐 지루 뭐 플리식 뭐 이런 선수들과 유기적으로 움직이면 수비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되죠. 막기도 뭐하고 안 막자니 패스나 침투가 좋고 다른 선수들도 되게 유능한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하베르츠가 굉장히 빚을 많이 발할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런 게 잘 풀릴 때가 크리스탈 팰리스전인 것 같아요. 크리스탈 팰리스전에는 크리스탈 팰리스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루, 윌리안, 플리식, 뭐 마운트 이런 선수들이 되게 다 각각의 잘했잖아요. 바클리까지. 그러다 보니까 수비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고 뭐 옐로 카드도 받고 막 이런 식이니까 그래서 승리했다고 봅니다. 공격도 굉장히 스위칭을 많이 가져가주면서 마운트 특히 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주면서 수비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하베르츠가 가세하면 더 크게 볼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지에흐, 베르너까지 와버리니까 내년 공격이 하베르츠까지 오면 저는 방점을 찍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 뭐 베르너 외에 또 다른 득점원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지에흐가 있기 때문에 창의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더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론되는 건 이제 수비력 그리고 기복인데요. 기복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뭐 기복이 있을 수 있죠 선수는. 근데 이제 수비력 같은 경우에는 수비 가담 얘기를 하는 거죠. 좀 적극적으로 수비를 가담하지 않는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활동량은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활동량과 수비 가담은 다르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수비 가담을 많이 한다 그래서 수비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수비 가담을 안 하고도 활동량을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침투나 예를 들어 하베르츠의 장점이 침투나 이제 오픈 더 볼을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는 활동량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수비 가담을 많이 해서 활동량이 올라간다? 그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듯 하베르츠는 수비 가담을 적극적으로 하는 편도 아닌 것 같고 잘하는 편도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땐 생각보다 발밑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침투 잘해놓고 퍼스트 터치 잘못 가져가서 골키퍼한테 간다든가 수비로 간다든가 이런 경우도 좀 봤고 본인이 공을 잡고 플레이하고 소유하는 거를 되게 즐겨한다고 했는데 막상 볼을 잡았을 땐 턴오버도 약간 있고 글쎄요 좀 볼 소유, 볼 간수나 이런 게 엄청 잘 된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물론 볼을 잡았을 때 창의적이고 이렇기는 하지만 공을 간수하고 계속 몰고 가는 거에는 그렇게 재능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이런 장단점 때문에 잘 될 때는 되게 잘 될 수 있는 선수고 안 될 때는 되게 안 될 수밖에 없는 선수입니다. 단점이 안 될 때는 정말 안 되는 단점이고 잘 될 때는 장점이 되게 부각되는 장점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단점이 확 눈에 띄고 그러다 보니까 기복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인업을 한번 짜봤는데 본인 인터뷰로는 중앙에서 플레이하는 거를 좀 선호한다고 합니다. 저도 하베르츠가 뭐 측면으로 나가는 거구나 중앙에서 플레이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뭐 톱이 됐든 뭐 공미가 됐든 중앙에서 플레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팀하고 싸울 땐 이런 라인업, 강팀하고 싸울 땐 이런 라인업을 뽑아봤습니다. 약팀하고 싸울 때부터 보시면 4-3-3이기는 한데 가장 많이 쓰고 있죠. 4-3-3이기는 한데 바클리보단 조금 윗선에서, 그러니까 거의 처진 스트라이커라고 봐도 되는 베르너가 약간 왼쪽 측면으로 나가고 이 침투로 들어와서 하베르츠가 좀 올라와가지고 마운트하고 캉테가 투볼란치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마운트도 적극적으로 공격으로 가담해주는, 캉테는 6번으로 그대로 맞고 뭐 조르지뉴가 나와도 되고요. 이 적극적으로 공격에 좀 가세하는 거죠. 왜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윙어들의 수비 가담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물론 이 전술에도 수비 가담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비 가담이 좋은 지에의, 수비 가담이 좋은 플리식을 놓은 건데 마운트도 마찬가지고요. 디뉴, 여기선 디뉴하고 파우토레스를 넣었지만 이런 식으로 보강이 된다 그러면 뒤에 수비력을 어느 정도 기대해 줄 수 있으면 하베르츠는 약팀과의 상대할 때 적극적으로 공격으로 나서는 게 오히려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하베르츠가 못하는, 물론 해야 됩니다. 수비 가담이나 이런 걸 램파드 전술에선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도 해야 되지만 더 잘할 수 있는 공격적으로 올리는 것이 더 많은 득점을 양산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꼭 이런 전술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저는 약팀을 상대할 시에는 거의 이런 전술로 나올 것 같아요. 하베르츠가 됐든 뭐 타미 아브람이 됐든 지루가 됐든 약간 투톱 비스무리하게 갈 것 같습니다. 베르너가 좀 더 밑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좀 더 위로 갈 수도 있고, 지루라 그러면 좀 더 밑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약팀을 상대로 할 땐 최대한 공격적 라인업을 크게 가져가서 조금 실점을 빌미를 제공하더라도 캉테가 이제 좀 수비로를 강하게 맡아주고 최대한 많은 스위칭을 가져갈 수 있는 공격로를 가지고 나올 것 같습니다. 원래 같으면은 베르너가 좀 측면으로 빠지고 플리식을 빼려고 했어요. 왜냐면 플리식이 계속 폼이 많이 좋지 않고 부상에 시달린다면 그렇게 했는데 지금 폼이란 플리식을 빼기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들어오는 지에의, 하베르츠, 베르너가 이름값은 더 있을지 몰라도 저는 플리식이 결코 그들에게 밀릴 활약을 하지 않는다. 지금 첼시에서 적응해 나가기도 하고 그들이 어떻게 적응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플리식을 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같은 4-3-3인데 뒤에 무게추가 좀 심하게 가져가 있는 거죠. 코바치치가 거의 완전히 이제 캉테 옆에서 도와준다든가, 코바치치가 아니더라도 조금 캉테를 보좌했으면 마운트라든가 뭐 길모가 될 수도 있고 조르지뉴가 될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이 밑에 하중을 조금 실는 그런 전술이 될 것 같습니다. 램파드 감독 같은 경우에는 강팀을 상대할 때 즉 뭐 직전에 맨시티전까지만 봐도 점유율을 좀 내주더라도 중원을 크게 뺏기지 않고 역습시에 탕하고 튀어나가는 그런 전술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괜히 무리해서 공격을 하는, 램파드 감독이 무리해서 공격하는 그런 전술보다는 이렇게 좀 내려앉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서요. 만약에 강팀을 상대로 맞대응을 할 거 아니라면 이 전술이 아니면 이 전술로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베르너 자리에 뭐 플리식을 넣어도 되고 뭐 다양하게 구상할 수 있겠죠. 특히 이제 누구도 나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공격진은 굉장히 풍성하기 때문에 타미 지루도 있고요. 최전방은 뭐 하베르츠 제로톱을 놔도 되고 하베르츠를 중간중간에 놔도 되고 굉장히 다양하게, 이래서 멀티 자원들이 좋은 이유가 다양하게 세울 수 있다는 거거든요. 특히 하베르츠, 베르너, 뭐 지에의, 마운트, 뭐 지루 이런 식으로는, 뭐 지루는 제외하더라도 다양한 전술을 구사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램파드 전술이 풍성해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하베르츠는 공격진의 방점을 찍을 수 있다라는 것이 정말 다양한 옵션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상했던 이런 라인업은 물론 라인업 예측이긴 하지만 램파드 감독 전술 중에 하나로 들어갈 법도 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좀 길게 찍어봤는데 하베르츠, 디뉴, 파우토레스가 최근에 난 가장 진한 링크입니다. 밀란코비치, 사비치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링크가 진하게 나는 편은 아니니까요. 좀 진하게 난다 그러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베르츠 같은 경우에는 영입이 많이 근접해지면서 베르너처럼 뭐 다음 주에 뜰 수도 있고 다다음 주에 뜰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 하베르츠 오피셜까지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